네, 계속해서 법인영업 10번째 한번 보시죠. 우리가 법인영업 하시다 보면 각종 인증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ISO가 뭐죠? ISO는 International Standard입니다. 그러니까 국제표준을 맞추는 거죠. 이노비즈는요?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인호잖아요. 합성어입니다. 그래서 기술혁신이죠. 이런 것들을 인증받으시면 각종 혜택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ISO라는 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라 그랬잖아요. 국제 표준을 맞췄습니다. 이거는 업종, 업력 전혀 상관없이 모든 업종에 다 적용할 수 있고 제외 대상이 아예 없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국내 ISO도 있고 해외 인증 ISO도 있거든요. 국내, 해외 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걸 하시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조달청, 지방자치단체 입찰평가 시 우대. 왜 우대를 받아요? 국제 표준이니까. 그래서 국제 표준을 다 갖췄으니까 입찰할 때 우대가 되고, 그 다음에 벤처라든가 이노비즈 인증받을 때 이때 우대 점수가 있습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이노비즈를 한번 보시는데요. 이노비즈 뭐라 그랬어요? 기술혁신 인증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노비즈 인증받았다 그러면 저 회사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로 인정받는 거잖아요. 그럴 때 기술보증기금에서 평가하는데, 이게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자가진단을 하시는데 자가진단 650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.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2차로 이노비즈 기술보증기금에서 다시 한번 기술혁신 시스템 점검을 하는데 그때는 70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 650점 일단 요거 받으려고 그러면 점수가 상당히 모자라십니다. 한 번에 650점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여기 이노비즈 평가 우대받는 거 있잖아요. 요 ISO가 있으면 우대를 받으시는 거죠. 또 뭐가 있냐면 기업부설연구소 있잖아요. 요 기업부설연구소에서도 가산점이 있습니다. 이 부설연구소는 그러니까 여기는 연구소니까 연구를 해야 되겠죠? 그러니까 자연계 쪽들이 주로 되는 것이고 근데 특이하게 자연계가 아니더라도 홈쇼핑 업체 같은 데는 될까요?